오늘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74%, S&P 지수는 1.0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1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의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일단 그 네 가지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노플렉스, 그리고 스마트플렉스, 이노쌤, 그 이놀레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의 본격적인 증가에 따른 중소형 OLED 패널 사이즈 및 출하량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국산화 수혜로 중소형 OLED 공정 소재 점유율이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복합 방열 필름을 탑재할 경우에 추가적인 실적 상향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실적 관련해서 OLED TV 시장 성장과 함께 연간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 중심에서 면적이 큰 노트북, 태블릿, OLED TV 부문 소재 수요 증가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며 내년까지 후실적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고요. 특수필름 산업은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을 통한 성장이 이제 그 경쟁력인데요. 그 사업부별로 좀 판단 구성을 해보자면 이노쌤 같은 경우는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신규 고객 확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놀레드 사업부에서 대형은 고객사의 라인 증설에 따른 성장 그리고 중소형은 신규 고객으로의 물량 확대에 따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4만 9천 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3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녹스 첨단 소재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9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는 방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그 경제 봉쇄가 없음을 시사하는 발언에 힘입어가지고 이틀 연속 반등에 뉴욕 증시는 성공을 했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횡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양도세 매도 물량 일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전히 연준의 매파적인 횡보 지속 우려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반도체 그리고 어제 테슬라 상승에 따른 그 2차전지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큰 이슈는 없을 듯하고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